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어 공부하는 법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한 문장에 이제 영어를 가지고, 영어 한 문장 가지고 이제 확장해서 공부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I was not sure if 이렇게 써보자고. 그럼 뭐 예문이 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나온지도 안다고. 근데 만약에 이거 맨 처음 예문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보자는 거예요. 이게 검색어? 나랑 상관없는데. 볼게요. I was not sure if it rained or not, or there was no telling whether it rained or not. 그럼 이제 이런 문장을 보고 이제 sure. If would there was no weather. 이런 것이 공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I was not sure. 근데 키워드 sure. 그러면은 확실해는 확실해 하는. 이제 I'm not sure. 확실하지 않다 이거죠. 그 다음에 sure of. A warm welcome there. 그곳에서는 언제든지 따뜻한 환영을 배울 수 있고. 아, 이렇게도 쓸수 있구나. 아, 그럼 이거 나오네. Be sure of ing나 명사. 확실히 뭐뭐 한다. 뭐뭐를 받는다. 그래서 you're always sure of a warm welcome there. 당신은 항상 받을 수 있다. 따뜻한 환영을 거기에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네. 그러면 You are always sure of a 뭐뭐뭐 이렇게 넣어 놓을 수 있겠네. 그 다음에 세 번째, The exhibition is sure to be popular. Exhibition이 전시회네. Exhibit. 이건 뭘까? 일단 이거 해보고, be sure to 동사. 분명히 뭐뭐 한다. 뭐뭐 할 것이다. 그 전시회는 분명히 인기 있을 것이다. 여기도 이제 A sure sign of 뭐뭐의 확실한 증표. 이렇게 할 수가 있겠네. 그럼 sign은 증표라고 볼수 있겠네. Her sure touch at the keyboard. 건반을 두드리는 그녀의 안정된 터치. Sure이 안정된 쓸수 있네. 그리고 뭐야? Touch at something은 뭐뭐를 두드리는 터치. 이렇게도 쓸수 있는 거구나 정도 알면 돼요. 그러면은 내가 a sure sign of 이거를 좀더 알고 싶어. 그럼 여기 이렇게 넣어보죠. 아, a sign of가 이제 표시도 되겠네. 텍스트 복사는 안 되나? 그지 같네요. 이렇게 해놓고 그럼 이렇게 하고 붙여 넣어보자 그래. 그러면 가정교육을 잘 받은 효시. 그러면은 good breeding이 좋은 가정교육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 그럼 breeding이 가정교육? 그러면 breed가 가정교육하다?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a sign of rain, 비가 올 전조. 그러면 sign이 증표, 표시, 전조
이런 게될수 있겠네. 그죠? 그 다음에 sure sign of it을 쭉 보는 거야. 이거 나오네. This is a sure sign of serious mental decline. 심각한 정신 쇠락을 serious mental decline. 그러면은 심각한 serious 정신 쇠락 mental decline 쇠락 decline 이렇게 할수 있겠네. 조금 더 올려볼게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There's sure sign of an action movie falling short of its potential. 액션 영화가 흥행성이 떨어지고 있다. Fall short of its potential. 그 흥행성 떨어진다. Fall short of 뭐가 떨어진다. 부족하다. 혹시 좀안 나와. Run short of도 알겠죠? 그럼 short of는 뭐가 떨어지는 부족한 얼마 없는 이렇게 될 수가 있겠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포 포텐셜이 우리가 오늘 잠재력도 있는데 흥행성도 있구나. 아, 이 영화가 흥행하겠다 안 하겠다는 잠재 이렇게 보면 이제 포텐셜이 흥행성도 되겠구나 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And I thought it's about time 이게 나오네. 이것도 하나 넣어보지. And I thought it's about time 내 생각엔 이제 때가 온것 같아. 그럼 it's about time. 때가 온것 같다. 때가 왔다. 왔다. It's about time. 그러면 우리가 이제 it is time to 동사. 뭐뭐 할 시간이야. It's about time to 동사. 이것도 근데 뭐뭐 할 때야. 시간이야. It's about time. 이것도 한번 궁금한 게 있으면 이제 쭉 늘려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보자. It's about time to. 여기 나와. It's time to. It's about time to get up. It's about time to blah. It's about time to change your life. 당신의 삶을 바꿔볼 때다. Change your life. 당신의 삶을 꾸다. 위에 나와 또. Don't you think that 뭐뭐라고 생각하지 않니? 그 다음에 It's about time to get down to brass tacks. 핵심을 논하다. Get down to brass tacks. 핵심을 논하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핵심을 논하다. 읽어놨네. Confine oneself to the key point. 핵심 논하다. 그럼 뭐 키포인트 보자. 그럼 뭐야? 핵심. 키포인트 보니까 핵심 항목도 되고 중요한 문제거리 되고 주요한 점. 골자도 되네. 비결도 되는구나.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The key points are covered in this chapter. 뭐뭐뭐 is covered in this chapter. 뭐가 이 장에 들어있다. 어? Cover. 덥다. 덥게. 들어있다? 가수동이면 능동으로는 넣다 다루다? 궁금하단 말이야. 그런 커버를 또 검색해 보는 거야. 커버를 우리 가는 감추다, 덥다, 바르다. 바르다도 있네. 뭐 그래서 covered in mud. 그 뭐야? 진흙으로 뒤덮인, 진흙이 발려진, 진흙 투성이인. 이게 되는구나. 다루다 포함시키다. 아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The survey. 이게 조사, 설문조사가 covers. 다룬다. All aspects니까 모든 측면들 of the business. 사업. 그럼 aspect는 측면이네요. 측면 영어로 따로 뭐가 있더라? 이것도 생각하는 거야. 커버해주다 이런 거. 커버해주다에서 다 나왔네. 그럼 여기서 이제 촥 하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이렇게 해주고. 빰. The reserve covers an area of some 1140 square kilometers. 아, square kilometers. 왜요? 평방 킬로미터. 그리고 리저브가 보호구역이구나. 리저브 동사처럼 생기지 않았나? 한번 궁금해 보는 거야. 리저브 찾아보는 거야 또. 아, 레저베이션. 이거 뭐야? Make a reservation. 예약이구나. Reserve 예약하다. So be reserved는 예약되다, 남겨지다, 유보되다. 이거 되네. These seats, 이 좌석들은 are reserved, 따로 마련되었다. For special guests. 누구를 위해서? 아, 특별 손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보는 거야. 이런 거 이제 막딱 아주 좋은 표현이죠.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볼게. 아, reserve가 명사로 뭐다? 보호구역 맞네. 비축물 또 되네. 아. 미국 영어에서는 preserve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 더딱 해놓고 이제 wildlife reserve, 응? 야생동물 보호구역. 잠깐, wild animal만 야생동물인 줄 아는데 wildlife도 야생 동물이 될수 있구만. 이런 거 알아두시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하면은 또쭉 보면 있잖아요. 이거 하루 만에 다 어떻게 외워? 하루 만에 어떻게 마스터해? 한번 이렇게 정리된 거 있잖아요. 진짜 여러 번 보셔야 돼. 진짜 여러 번 보셔야 된다고. 그 다음에 관련된 문장들 이렇게 찾아가면서 다 봐야 돼. 그러면서 또 내가 이제 조금씩 조금씩 민간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채워가면서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영어 공부에 있어서 하나의 핵심이 돼야 된다고. 선생님, 내가 뭐 배우는 교과서가 있다, 아니면 책이 있다. 그럼 그 책에 나오는 문장들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세요. 하루아침에 안 외워져. 하루아침에 될 일이 없어. 하지만 그 책에 있는 문장 하나하나를 이런 식으로 공부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아니면은 그 페이지에 나오는 문장 중에 한두 개라도 이런 식으로 공부하겠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깊게 공부를 할수 있어. 그리고 넓게 공부를 할수 있어요. 이거 한 번에 안 외워진다고. 여러 번 여러 번 반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처음에 이제 검색하고 처음에 공부할 때 나처럼 이렇게 빨리빨리 안 돼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 나는 영어로 밥도 먹고 살고 그런다고. 내가 아주 영어를 최고로 잘한다 이런 건 아닌데 어느 정도는 한단 말이에요. 영어를 여러분들이 중국 학습자거나 그 이하면은 나처럼 이렇게 빨리 하기 힘들어. 나처럼 이렇게 캐치기를 빨리 하기 힘들다. 그건 나처럼 빨리 캐치할 수 있으면 나도 억울하지. 나도 영어 공부를 쭉 해왔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할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보자는 겁니다. 이거 참고로 고급 학습자용 아니에요. 해봤자 중급 학습자야. 고급으로 가려면 이거 플러스 알파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내가 뭐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요 정도 합시다. 영어 공부하는 한 가지 방법 중 하나야.